궁금한 역세권 대신 가봐드립니다. 발로 뛰는 역세권 아줌마 아들입니다. 네, 여기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 여러분 발로 걸어서 김포공항역에 와보셨나요? 공항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저희. 네, 저희 발로 직접 걸어서 그렇죠. 생전 처음 와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항하면 원래 김포공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김포공항이. 네. 근데 이제는 좀 낡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옛날 공항이 조금 됐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을 또 준비 중이라고. 그렇죠. 저 뒤 멀리 관제탑도, 관제탑도 보이시죠. 그렇죠. 네, 공항 분위기가 은근히 물씬 나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 나오자마자 보면은. 네. 여기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몰. 롯데몰. 네. 롯데몰이 그때. 있고 여기 롯데시티 호텔 있고. 롯데시티 호텔 보이시고. 네네. 여기 와 보니까 유동인구 되게 유동인구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엄청 하는데. 네네. 자, 여기가. 네. 이제. 지금 현재도 서드 역세권이거든요. 네, 근데 펜타 역세권이 될.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있으면은 네. 이제 2023년에 이제 서해선, 네. 대곡소사선이죠. 대곡소사선이 네. 김포공항에 최종 개통을 해서 다섯 개 역이 지나가네. 역시 네. 공항이라서 그렇죠. 끝발이 있어요. 특히 서울 시내 공항이잖아요. 자, 우리 뭐 들어오는지 한번 읊어볼까요? 네, 일단 자, 5호선, 9호선이 기본적으로 있고, 네네네. 네. 공항이니까 공항철도도 있고요.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또. 김포로 딱 뻗는 김포 골드라인도 여기서 시작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서해 골드. 서해선?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쵸. 대곡소사선. 무엇보다도 여기가 공항이라는 거. 공항이라는 그 자체가. 네, 공항이라는 거 자체가 크죠. 그쵸. 네. 여기가 이제 주변으로는. 네. 옆에는 바로 공항동, 방화동이 네, 네. 있고. 네. 거기서 또 한 몇 블록 더 가면. 네. 마곡이에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 이제 핫탑,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마곡권의 일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마곡의 교통은 김포공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죠. 저기 지금 대곡소사 북선절차. 그쵸. 뭐 제3공항. 여기 뭐가 공사가 많은데요. 네, 지금. 다 대곡소사선. 다 서해선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그렇고 여기가 우리가 좌쪽이 보면은 뭐 그 공항의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공항 공사도 여기 네네. 이제 김포공항지사가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뭐 공항답게 네. 뭐 이런데 뭐 이제 이 롯데몰도 입점을 했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동이나 공항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네네. 마곡에서도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마곡에도 네. 아직 이렇다 할 큰 백화점은 없기 때문에 NC 네네. 백화점 발산역이 있는 거 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공항 시설들이 네. 좀 이제 좀 노후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싹 바뀔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항이 네. 지금 저기 이 지금은 공사 이걸로 판넬로 막혀 있는데요. 네네. 뒤쪽으로 하면은 네. 다 이 공항 건물 활주로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비행기 뜨는 거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네. 뭐 지금까지는 일단 비행기 뜨는 걸 못 봤네요. 소리도 저희가. 별로 비교적 네, 안 저희가 나고. 여기 동대로 온 이후로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고. 네네. 생각보다 공항동이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네. 뭐 교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가 또 교통의 중심지인 게 그렇죠. 또 뭐 이렇게 SBRT라고 또 그런 승강장이 네. 생긴다며 시외버스 시설이 생긴다면서요. 단순히 펜타 역세권이라는데 그거는 네. 정말 지하철만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SBRT는 약간 지하철화한 버스 시스템이에요. 버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이제 3기 신도시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네. 이제 계양 대장신도시가 딱 그 공항 김포공항 바로 밑이에요. 그렇죠. 바로 밑에 대장신도시 그리고 그 옆에 계양 인천. 네. 그거를 여기서 이제 뭐 그쵸. 샷 연결해 주는 그런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버스 시설이 생긴다는 그쵸.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 뭐 그 뭐라죠? 이제 대한항공 본사도 있고. 네, 맞아요. 항공기 경납고도 여기 있고. 이런 이제 시설들이 있고 여러 항공 사무소 사무실들도 있는데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예요. 노후했어요. 맞아요. 김포공항부터 시작되는 시설들이 노후했고 그리고 주차장이 열나 넓은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빈 땅이라고 해서 여겨졌는데 네. 어느새 금싸라기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또 지화해야죠. 네. 김포공항을 그러면.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포공항
좌측 그 상단울 김포가 네. 고촌부터 시작해서 뭐 풍무 사우 그리고 네. 이제 걸포 이거 이제 한강 신도시로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그 밑에는 검단 네. 그렇죠 대곡수사선 그렇죠 네. 이거 그렇죠 이 대곡수사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곡으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서해선은 이제 그 대곡은 또 그거잖아요. GTX-A가 오고. 그러니까 이 교통적으로도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네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핵심 거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GTX-A도 연결되고 그리고 SBRT로 네. 계양 대장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한편으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와. 이제 가거든요. 거긴 GTX-B잖아요. 그렇죠. B가 또 같이 연결되네요. 여기는 타고자 하면 GTX-A도 타고 B도 타고 어디든 다 갈 수 있네. 그 서울 시내 도시 지하철 5호선, 네. 9호선 혹은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까지 네, 네. 뭐 그냥 좀 보면 김포공항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지방으로 뛰고 그렇죠. 네. 그냥 뭐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잖아요. 네. 철도는 그렇죠. 뭐 철도나 뭐 버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너무 획기적인 거 우리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렇죠. 미래 영화에 나오는 미래 영화 그거 거기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듣고 과연 실현 가능할까? 맞아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저도 아주 네. 짧은 기간 내에는 되게 힘들 것 같지만 네, 네. 그 비전은 정말 재밌는 게 그렇죠. 저희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 주차장이 있어요. 네, 네, 네. 1주차장, 2주차장에서 그게 지하로 다 상당히 싹? 넓은데 그게 다 지하화가 돼요. 맞아요. 네. 지하화가 되고 네. 거기에는 이제 이 시외 버스 터미널 네. 이제 이나 그리고 이제 컨벤션 역할까지 하는 건물이 들어서서 네, 네. 그 이제 거기에서 1층은 SBRT가 다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리고 SBRT. 이제 천장은 헬리콥터 승강장 마냥 네네. 드론 택시 승강장이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더라고요. 완전 꿈의 도시인데요. 드론 택시 하면은 뭐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여기서 잠실까지 차로 73분 걸리는데 드론 택시로는 12분 걸려요. 완전 하늘로 날아가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초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쵸. 물론 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럼 당장 될 거니까는 사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네. 근데 이거는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 정비에 의해서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기가. 저기 보시면 저기가 이제 멀리. 김포공항 네. 국내선 청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 멀리 국내선, 국제선. 국제선은 공항공사 이렇게 다 국제선은 좀 더 멀리에 이제 있고 네네, 네. 국내선 청사가 여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네. 국내선 청사는 사실상 뭐 고터에서 버스 타듯이 탈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고속터미널에서 네, 네, 네. 네, 혹은 저기 그 어디냐 그 동쪽에 그 광진구에 있는 거 어디지? 광진구?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였죠? 동부버스터미널 이거 있잖아요. 동서울. 동서울에서 타든 아, 네. 그런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그냥 그런 식으로 항공교통을 네. 너무 다른 사람 항공교통을 평소에 그렇게 밥 먹듯이 이용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동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 진짜 놀라워요 보면은. 그쵸. 사실 우리가 넓어요. 공항 하면은 그냥 차로 슉 지나가거나 슉 들어가고 에이. 이걸로 해봤는데 에이. 위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쵸. 정말 네. 진짜 이쪽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까 넓은 녹지가 이제 노댓물 앞으로 네 이렇게 있고, 뒤로 보이시고 또 멀리 이렇게 이제 네, 네, 활주로가 네. 또 멀리 보니까 네. 더 잘 멀리 보이네.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저 멀리 활주로가 아니 활주로가 아니고 그 관제탑이 관제탑. 보이시죠. 아까 볼 때보다도 멀리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데요. 그렇죠. 관제탑은 네. 네, 눈에 또 띄어야 되는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네. 보시면 자, 이제 네. 엄청 넓은 도로가 있고 그렇죠. 국내선 국제선으로 갈 수 있는 엄청 넓은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와본다는 게 참 네. 새롭고 좀 신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방향으로 아, 네. 이쪽 방향 네. 이쪽 방향으로 이제 주차장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쪽이 이제 재개발 된다는 거죠. 네, 네. 주차장이 네. 이제 버스 터미널 여기가 이제 그럼 터미널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여기? 드론도 여기서 막 뜨는 거죠. 그러니까 와. 저는 되게 완전 좀 저는 제가 네. 주식을 막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네네. 그 도시 내 항공관제 관제 뭐 그런 거를 다루는 네. 회사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드론 택시가 한 대가 뜨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수백 대가 뜨고 자동으로 관리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마도 근데 그거의 테스트 베드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으로 그거를 여기가 생기는 곳이니까 몇 안 되는 곳 중에 여기가
하나의 가능성을 높아서 드론 택시 네. 자체를 엄청 상용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여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선두주자가 네. 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로 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항공으로 와서 항공으로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론 택시 메리트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SBRT 개항 대상 사람들도 다 일로 그렇죠. 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펜타 역세권. 이런 네. 역세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엮어 보니까 네. 완전 꿈의 도시인데요. 아, 이거는 전국에서도 그 진짜? 역세권으로 꿀리지 않는 여러 이 세계가 그렇죠. 최강자들이 있는데 네네네. 아, 여기도 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손 꼽히는 곳 중에 여기도 하나가. 저희가 간 이 역세권 사통팔달 네네. 여기는 사통팔달도 아니고 팔통팔달 정도? 팔통팔달. 네.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지어왔어요 지금 방금. 아 지금? 네. 네네네. 그런 어쨌든. 곳인데 아, 네. 공항이 마크도 딱 보이시죠. 네. 이 앞에가 이제 쭉 공항동입니다. 네. 공항동 와. 앞은 네, 아무래도 좀 이 뭐라 그러지 많이 낡았어요. 연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김포공항 복합 도시 개발이 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김포공항 팔주로 라인을 네. 따라서 쭉 이제 개발이 되고 거기가 되게 올드한 건물이고 사실상 거의 비어 있는 땅인데 네. 작은 사무실 빼고는 네네. 거기가 이제 큰 사무실이나 센터로 R&D 센터로 개발이 되면 이제 의료. 의료문화관광 아 그러겠네요. 네. 공항이 가까우니까 의료 그쵸. 의료단지들이 생기고 쪽으로도 되고 또 약간 항공 관련 스타트업들도 들어올 계획이라고 들어오겠다 그렇겠다. 네, 아직은 이제 그 계획 단계인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도시 항공관제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네 들어오겠네요. 그 회사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네 결국은. 그러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막년에 네. 그냥 대한민국 거점 수준에서 벗어나서 네네. 다시 제도약을 하겠다는 제도요. 거죠. 그렇죠. 사실 약간 그동안은 네. 영종도 쪽으로 그렇죠. 옮겨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는 그렇죠. 공항 되게 넓습니다. 네. 아, 좀 새로운 경험이네요. 여기 그렇죠. 저희 공항을 네. 밖으로 나와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맨날 그 지하철로만 가거나 아니면 네. 그 공항 리무진만 타고 와서. 네네네. 근데 이렇게 와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 어쨌든 이 자체에서는 투자나 이런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이쪽에 거점의 가치를 이제 네. 본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곡과도 관련성이 아까우니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마곡을 좀 더 고평가하게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역에서 역세권 아줌마,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